경상남도 남해부터 강원도 홍천까지를 잇는 우리나라에서 제법 긴 국도 19호선을 따라 다음 여행지로 이동합니다. 박경리 문학관과 최참판댁이 있는 이곳은 박경리 선생이 집필한 대하소설 토지의 배경이 되는 장소입니다. 박경리 선생의 소설 토지는 장장 26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들여 집필한 장편 소설로 최 씨 집안 3대 이야기를 시대적 배경에 녹여낸 작품입니다. 평사리 마을 역시 소설의 실제 배경이 된 곳입니다. 평사리 마을은 소설 토지 외에도 수많은 작품의 촬영 장소로 쓰였습니다. 흐르는 냇물 위에 우리 분홍빛 물들이고 어느새 특히 봄이 시작되는 3월 중순에 방문하면 만개한 매화꽃을 볼 수 있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. 소설 속 장소인 최참판댁의 한옥 14채를 실제로 구현한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. 최참판댁 마을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. 줄기줄기 핀 봄꽃을 보니 봄의 향기가 더 궁금해지는데요.